아유,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또 골목 축제 골목축구. 날이죠. 네, 네, 제가 익명 축구.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그쵸. 토트넘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에피소드가 9화까지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3화까지가 공개가 됐고요. 3화를 이제 저도 앉은 자리에 스트레이트로 다 봤습니다. 아, 너무 그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아마존이 공개를 하기 전에 한 3일 전에 시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토트넘 구단 출입 기자들을 그쵸. 대상으로 시사회를 했는데, 그걸 본 이제 타임스의 앨리슨 루드 기자가, 이거는 All or Nothing이 아니라 So No or Nothing 아니냐. 손흥민이 주인공이다, 사실상. 또 네. 그 유명한 골이 오프닝 때 먼저 빡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 장면이 나왔는데, 와, 이건 완전 손흥민 위주로 가겠구나 해서 딱 봤는데, 또 1, 2화는 그것도 그렇진 네,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이게 그쵸? 가는데, 네. 제가 알기론 아마존이 이제 투입된 시점이 이제 지지난 시즌이죠.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갈 아, 때쯤, 그쵸, 예. 네, 이제 아약스 꺾고 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 갔을 때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카메라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워낙에 잘했으니까 이 팀의 성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지난 시즌에.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고 무리뉴 감독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화예요. 네. 이거는 뭐 이미 뭐 예고편으로도 나왔고 뭐 많은 분들이 다루셨겠지만, 1화는 이 소제목도 뉴 사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나가고 무리뉴 감독이 오는 그 장면부터 이제 1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근데 무리뉴 감독이 카리스마가 그렇죠. 정말 이 치고 빠지는 네. 세게 한방 먹였다가 빠지는 또 그런 밀당, 카리 예, 밀당이라고 하죠. 그런 네. 카리스마가 와, 이거는 정말 심리전의 달인이구나. 그렇죠. 이 기자들 상대로도 심리전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 밀당을 잘하지만 맞아요. 선수단 내부에서도 네. 휘어잡거나 풀어주거나 이걸 잘하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최우수 감독이 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아, 아주 밀당을 잘하시거든요. 한번 쫙다가 다시 좀 한번 풀어줬다가. 풀어주기는 하셨었나요? 네, 저는 한 걸로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뭐이 영상을 보시는 축구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학교에서 갑자기 담임 선생이 바뀌거나, 뭐 군대에서 소대장이 바뀌거나, 뭐 회사에서 뭐 팀장이 바뀌거나 만약에 하는 경우에 좀 팀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그쵸. 새로운 지휘관이 어떤 스타일일까, 좀 내부적으로도 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딱 오자마자 뭐 K 난리, 그치. 면담하자, 와라 이래가지고 무슨 무슨 말을 하죠.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은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딱 가갖고 네. Tomorrow breakfast? After breakfast, come to my office. 아,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휘어잡는 모습이, 네, 이게 사실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도 빅클럽들만 골라서 다녔어요, 어떻게 아, 보면요. 그쵸. 뭐 첼시라던가 레알 마드리드라던가 뭐 인터밀란, 인터밀란. 거기서 맨유도 넣어줘. 맨유도 뭐 있었죠. 하는 아,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갑자기 맨유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서 돌면서 무수하게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선수들을 어떻게 휘어잡고 어떻게 조련하는지 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렇죠. 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이 부분에서는 뭐 델리 알리는 약간 계속 은근슬쩍 돌려 까잖아요. 그렇죠. 레이지 하면서. 한번 매기죠. 예, 네, 계속 매이고 다 같이 그 전술 그 회의하는 데서도 한방 매기고. 네. 근데 또 무리뉴가 또 영리하다는 게 어쨌든 모든 선수들과 면담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모든 선수들을 다 개인적으로 휘어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딱그 중에서 리더가 되는 그렇죠. 해리케인 딱 불러다가 네. 너뭐그 호날두 메시처럼 그렇죠. 내가 나만 스타로 믿어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동기부여 팍 시키고 그러려면은 이 스쿼드를 너가 나 대신 좀 이렇게 좀 잡을 잘 역할을 해야 해줘야 된다. 네. 된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팍 넣고 그렇죠. 와, 이런 걸 보면서 참 심리전의 대가다라는 네.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또 한편으로 또 보면서, 저희가 사실 축구팀에 대한 좀 환상이랄까요? 뭐 그런, 저희가 왜냐면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한데, 아, 이것도 사회생활이구나라는 아, 저는 생각이 그럼요. 들었습니다. 그쵸. 이게 또 네. 직장인데 또 그렇죠. 선수들한테는. 이게 선수들도 직장인이잖아요. 아, 직장인이랑 똑같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화가 끝나고 이제 네. 네. 2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뉴 스타트. 네, 무리뉴 감독의 이제 첫 경기, 그리고 그쵸. 뭐첫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이게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거는 뭐 예고편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토트넘 사무실을 방문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다 이제 일일이 인사하고 뭐 새로운 감독이니까 한 번씩 미팅하고 뭐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데 네. 아, 토트넘 직원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납니다. 네, 일단 600명이라고 해요. 네. 이게 정말 큰 규모고 왜냐면은 저희 이제 K리그에서 가장 프런트가 많은 팀이 이제 FC 서울인데 한 40명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각 전문 분야별로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구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맨유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첼시 이런 구단들도 그렇죠. 빅클럽들 거의 네. 뭐 한 500명 되면서 또 뭐 글로벌 구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아시아 쪽에 또 뭐 지부도 따로 있고 예. 네, 런던은 또 아 그 맨유는 또 런던에 마케팅 오피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맨체스터에 당연히 맨유니까 당연히 맨유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런던에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확실히, 이 네. 이 무리뉴 감독이 이제 방문했던 그 토트넘 사무실이 그 릴리 화이트 하우스라는 네. 그 새로운 그 경기장 네, 경기장 네. 바로 옆에 있는 네. 또 다른 건물인데 또 지난해 한번 또 미팅 때 방문을 했었어요. 아, 네. 거기 또 보니까 또 미팅했던 그 제가 미팅했던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갑네. 아, 반갑죠. 이렇게 보면 반갑죠. 반갑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또 그런 재밌는 장면 또 나왔던 게 그 우리 저 챔피언스리그 네. 올림피아코스전에서 이제 볼보이가 빠르게 그렇죠. 또 공을 던져서 네. 또 그때 이제 그 오리에가 넘었나요? 그 장면에 이어서 오리에가 크로스를 올리고 아 크로스를 올렸나? 네 알린과 케인이 골을 네.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네. 장면 그 볼보이를 초대해서 뭐 식사하면서 선수들이랑 인사하는 네, 인사 한번 네. 시켜주고 여기서 또 케인이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시면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케인은 그런 이제 선수단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리더 네, 역할을 하고 그렇죠. 또 사실 또 요 당시엔 또 이제 요리스 그 주장에 또 그 부상으로 네, 팔꿈치가 이제 네. 심하게 다쳐서 케인이 대신 왔는데 무리뉴 감독이 물어봐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스크럼 짜고 네. 연설할 때 내가 할까 너가 할래 물어보면 이제 케인 선수랑 이제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케인이 되게 이제 정말 뭐랄까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준비한 네. 것 같아. 네, 준비했을 수 있죠. 네, 이제 F자가 들어가는 여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뭐 we fucking qualify today 네. 말고 우리 꼭 이겨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이거 한국어도 똑같잖아요. 우리 꼭 오늘 이겨야 돼가 아니라 앞에 뭔가 형용사가 붙죠. 그 항상 우리도 뭐 예전에 축구할 때 보면은 그쵸, 네. 딱 이렇게 스크럼 짜갖고 진짜 씨발 무조건 이기는 거다. 이거 쟤네 깨 부시자 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딱 그겁니다. 자 이게 정말 또 보면서 느끼지만 한국이나 영국이나 똑같구나 이런 거는 네. 네. 뭔가 또 이제 마초적인 그러려면 또 이런 또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좀 펌핑이 되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또 거기서 제가 또 재밌는 걸 발견하고 또 손흥민 네. 선수도 케인 옆이잖아요 자리가 라카룸. 네, 그죠 자리가 라카룸. 네, 그래서 타이거든요. 이제 스크럼도 이제 같이 네. 짰는데 바로 네. 옆에서 있는데 손흥민 이제 케인이 얘기를 하자마자 Come on boys, come on boys. 그렇죠. 이거는 월드컵 그때 뭐죠 러시아 월드컵 때 네. 그때는 기성용 선수가 주장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기성용 선수가 뭐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 뭐 박수 치고 네.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케인 그쵸. 선수가 기성용, 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네. 그 리더를 지원 사격 해주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3화로 넘어가면서 네. 3화는 또 손흥민의 비중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죠. 3화가 사실상 좀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뭐 이거는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상으로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에서 팬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런던에 그때 경기를 보러 갔다면 나도 아마존에 나온 거 아니야? 싶었던 순간이 이제 지금 축구 팬들 중에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네.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고 4화부터가 그렇죠. 이제 또 12월 그렇죠. 이후인데 네, 2020년 3화가 손흥민 선수의 그 첼시전까지예요. 아, 그렇죠. 그때 아시다시피
네, 이제 레드카드를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또그 당시, 뭐 이거는 또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락커룸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예고편에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순간에 락커룸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 얼마나 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팀에 미안하면서 그렇죠. 화도 나지만 어쨌든 네. 팀에 대해 미안해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9월 7일 날 네. 사후 6편이 나오고 그렇죠. 14일 날또또 7, 8, 18, 9편. 19편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 3화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제 작년 12월까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 3화까지. 6개가 남았는데, 이제 토트넘이 이제 이번 토트넘 시즌이 끝나는 7월까지 아마 담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 2, 3월, 뭐 4, 5, 6, 7월 네, 정도 그 되겠네요. 사이에 에피소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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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특히 네, 있잖아요, 특히 또. 또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또 에피소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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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이것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담길지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팔부상, 또 수술 수술, 받고, 또 군대 간 거, 네, 자가 격리, 이제 뭐. 영국에서 나오는 보도로는 아마존에서 손흥민 선수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가격리 일상을 촬영을 했다라는 식의 루머가 있는데, 뭐 앞으로 나올 한국 집이요? 영국 집이요? 영국 집, 아, 영국 네, 집에. 한국에서 이제 영국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집에서 어떻게 그 자가격리를 보냈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좀 느낀 점이 뭔가요? 지금 3편밖에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그렇죠. 3분밖에 보지 못했지만, 토트넘의 일상이 다 나오잖아요. 뭐, 훈련장에서 밥 먹고, 뭐, 팀 미팅하고, 어디 원정을, 버스를 타고 원정을 가고, 그 중에 동양인은 손흥민 선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쵸. 그런, 뭐, 외국인들, 뭐, 서양인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홀로 있고, 거기서 또 뭐, 분위기 메이커라던가, 팀내 메인스트림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그쵸. 저뭐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좀 있는데, 동양인이 거기서 그런 주류 사회에 끼는 게 정말 힘든 쉽지 않죠. 일이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실력으로 그쵸. 모든 것을 다른 뭐 팀메이트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팀 내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입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직에서 퍼포먼스만 잘 낸다면 뭐 인종이 중요해, 출신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뭐 퍼포먼스를 낸다면 인정받고 계속적으로 그런 주류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여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어쨌든 또 오늘 또 골목 축구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아, 그러네요.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러네요, 주 그러네요. 기준으로 9월 12일 날 토트넘과 에버턴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죽음의 일정이에요. 왜 죽음의 일정인지 다음 주 골목축구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골목 쪽에서 또 이명수 기자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바탕으로 또 많이 이제 사실들을 알려드릴 텐데 또 궁금한 내용들 또 밑에 딱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명수 기자가 또 발빠르게 취재를 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박 PD 고생 많았고,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골목 축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